문제는 영상 쓰기 문제입니다. 화면을 보고 네 분이 모두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. 문제 화면으로 드립니다. 사연과 음악 속 숨은 우리말, 우리말 라디오.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20분에 라디오 정들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보민입니다. 오늘 우리말 겨루기에 사연을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 사연 소개하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에게는 남다른 직업병이 있습니다. 바로 틀린 발음은 절대 지나치지 못한다는 겁니다. 얼마 전에 남편이 저와 붕어빵인 아들을 보고 놀린다고 임창정의 날 닮은 너를 불러주는데 여기서 또 저의 직업병이 발동했지 뭐예요. 너의 지금과 너무도 같기에 두려워 겁시나. 오, 이렇게 하는데 여보, 겁시나가 아니라 겁이나. 두려워 겁이나. 그랬더니 못 말린다는 듯이 웃어버리더라고요. 여보, 김나민 씨. 겁시나가 아니라 겁이 나요. 우리말 겨루기 보고 공부 좀 하자고요.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발음으로 노래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마그마의 해야 신청합니다. 노래 들려주세요. 문제 잘 들으셨죠? 정답 아시는 분은 적어주세요. 빈칸에 들어갈 말로 산뜻하게 막다를 뜻하는 삼음절 고유어 형용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? 바르게 써주세요. 자, 네 분 쓰신다 확인합니다. 말같아가 세 분이 계시고 이도경 씨 파랗다라고 답을 쓰셨어요. 네. 파랗다. 파랗게 해야 소사라. 이상하네요. 말같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말같아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문제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여기 저한테 가까이 계세요. 김진호 씨가 제일 먼저 쓰시고 여유를 좀 가지셨는데. 네. 뜻을 알고 쓰신 거예요? 노래를 듣고 바로 쓰신 거예요? 네, 좋아했습니다. 해야 떠라, 요, 떠라. 박두진 선생의 시를 그러니까요.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정답이 뭔지 확인합니다. 말 같아가 맞습니다. 세 번 맞추셨습니다.